우승아 합격했다. 죽었지 않았다. 자, 드디어 오늘 유대신 멤버들 뽑고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에요.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식 멤버가 된 건 아닌데, 그치. 그래도 이제 유대심이라는 콘텐츠 안에서는 나랑이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거란 말이야. 오늘 좀 재밌는 걸 준비해봤어, 그래서. 아, 이게 처음이면은 원래도 좀 신고식이라는 걸 하잖아. 그럼요. 유튜버 되면은 사실 악플, 남들의 시선에 이제 평가를 받아낼 입장이잖아. 멘탈 면역을 키워주자. 예방접종 좀... 실험 카메라 할 거야. 실험 카메라. 실험 카메라. 재미없어요. 뭐가 재미없어서. 개망했어. 그냥 세 개 다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. 내가 왜 실패를 우리 아 한 번 돌아.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. 중간에 울까 봐. 누가? 울면 좋은 거죠. 하이라이트 보고 이 정도 멘탈을 갖춰야 이제. 미쳤네. 생각도 못했네. 그리고 두 번째 걱정. 너무 상처받아서 나서 그냥 이거 안 할래요. 네, 그러진 아~ 않을 것 같아. 이러면 나중에 문자로 하겠다. 얘는 이렇게 물렁물렁한 마음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? 아니 몸만 물렁물렁해야지 마음까지 물렁물렁하면 어떡해요. 밥만 먹고 내가 한번 조져봅시다. 가봅시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파이팅! 진짜 몰라요. 저 몽골인 아니고. 아, 긴장돼. 긴장돼요? 아, 이게 무참을 못할 것 같아. 아니겠지? 수학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뭐야, 막내 아직 안 왔어? 막내 미쳤네. 아니, 요거 기분 너무 좋잖아. 좀 둘 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룡은 다른 애들이 피고. 어, 쟤 오신 거 아니야? 어? 방금 앞에서 때렸어. 야, 보결! 너 죽을래? 있었어가지고. 너 보결이야. 너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, 지금. 그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? 원래 서우 씨를 뽑았었는데 서우 씨가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수 씨가 보결로. 어디 갔어? 그래도 지수 씨 왔는데. 말해주세요. 네? 영상으로 보세요. 그 뭐야 다른 분들도 보라고 할까요? 네. 그 같이 봐줘. 나 참가. 촬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피드백이니까 뜨고 카톡에 보내주시면 물은 보내주고. 아, 네. 저랑 지수는 보내줄까요? 그럴까? 불 봅시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대학교고요. 회식 부대생입니다. 유튜브 혹시 해보셨어요? 네, 결혼했습니다. 저는 결혼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제가 또 화장만 하면 이거보다 내 멘탈이 강해지고 단단해졌지.
콩이랑 무순이랑 더. 어떡하지? 여름 창문 열어주세요. 어차피 어떻게 할 거냐고. 아, 나 못해 진짜로. 개망했어. 그냥 세 개 다 재미없는데 어떻게 원래 기대를 좀 세게 하셔가지고. 개망했어. 그냥 세 개 다 재미없는데 어떻게.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뭔가 가족들이나 친척들 단톡방에다가 풀어서 조회수 올리는 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. 처음인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건지를 일단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좀 재열이랑 조금 반대인게 그래도 주제들이 저는 잘 보였거든요. 그래도 표현하시려고 하영님도 처음에 뭔가 남편이랑 귀여운 평소 자기 본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았어서 재밌게 봤고 지수님도 막 쓰리잡으로 막 여기저기 막 바쁘게 움직이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좀 잘 담겨서 너무 재밌었어. 진짜로 동생으로 초등학생이 한 것 같았어요. 그 정도 아니다. 저는 이 정도는 좀 몰랐고 저는 화영님 막 그 남편분이랑 있을 때 막 완전히 그냥 원시 모습 그대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결손하게 아니 그럼 니가 해. 아니 그런 모습이 좋았다는 거지. 오히려 첫 영상인데도 뭔가 이렇게 막 왜 아빠랑 자꾸 나그랑이야 뭐 나그랑이야 뭐 나그랑이야 어떻게 한 거지.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 재미없다고. 아, 이게 해야 될 거야. 막 아니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. 아 존나 답없다. 초등학생이 만들어도 이게 무슨 피드백인데. 아. 그리고 아 저는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다. 나는 그게 아니야. 오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 아, 나를 그걸 왜 불렀어. 나는 싸우지 말고. 그러니까 나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나는 근데 내가 본대로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데
뒤에서 얘기하던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. 그러니까. 인터뷰를 해주세요. 그래. 아니 그 저는 조금 열심히 했다는 게 그거 될 거 아니야. 아니 열심히 하셨지. 열심히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. 화내는 컷 한 번만 해주세요. 하이라이트 쓰려고. 물 뿌리네. 저기 물 있어. 네가 맞을래 내가 맞을래. 너 하는 게 좀 재밌지. 네가 맞는 게 맞지 않나? 내가 하려고 했어. 시청자들이 워낙에 놀아서 그래. 왜 시청자들이 내가 맞는 걸 좋아하는 거지? 아, 누가 맞는 게 재밌어요? 재현이가. 아니 뭐야 너가 봐요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